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발언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었습니다.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숙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당 69시간 이 과로사 강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 떠밀려서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마저도 온통 엉망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물론 핵심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을 두고 69시간 던졌다가 안 되면 64시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오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국가정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정책에 놀아나는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정책처럼 그냥 생각 없이 또 사회적 합의도 없이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걷어들이고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개편 논의 전에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당 52시간제가 도입되고는 되었고 또 노동시간이 좀 짧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입니다.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예들도 죽을 만큼 일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당 60시간까지는 괜찮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에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노동시간 연장, 과로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이제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추는 미래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확대해야 하고, 우리가 대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5일제를 넘어서서 주 4.5일제 근무로 가야 됩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69시간 노동 결코 안 됩니다. 주 4.5일제로 워라밸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